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둘 다 워치랑 이어폰까지 동시에 세 대를 무선 충전할 수 있는 3인원 무선 충전기 중에서 이건 진짜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제품만 엄선했습니다. 다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이고요. 당연히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당첨자분들에게는 새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품들은 인테리어나 데스크 셋업, 생일 선물용으로도 꽤나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몇 개는 여행용으로도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우선 이벤트 참여 방법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 구독자셔야 되고요. 유튜브 설정에서 구독 정보를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갖고 싶은 제품과 응원 댓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쏙3 3인원 맥세이프 알루미늄 고속 무선 충전기예요. 이 제품은 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외관과 뛰어난 발열 관리가 특징입니다. 맥세이프 자석식으로 이렇게 대충 놓아도 딱 알아서 붙기 때문에 탈부착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최대 15W 빠른 무선 충전 속도로 빠르게 폰을 충전할 수 있고, 가로, 세로, 위아래 원하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뭐 영상을 보시기에도 좋고, 페이스타임처럼 영상 통화하기도 좋죠. 애플워치도 최대 5W 고속 충전이 가능한데요. 단점이라면 어댑터를 따로 주지 않아서 고속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를 따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단 C2C 케이블과 맥세이프 링 스티커는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중한 구라니분들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알리익스프레스 100W, 65W 초고속 멀티 충전기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컬러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외관 충전 속도, 편의성까지 모두 좋아 선물용으로도, 인테리어 데스크 셋업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는 가장 고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약 9만원 정도로 비싼 편인데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한지 인기가 요즘 워낙 많아서 현재 품절이에요. 근데 이건 뭐 조만간 다시 물량 풀리면 제가 당첨자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갤럭시 3인원 충전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온 3인원 고속 무선 충전기인데요. 제가 아는 한 가장 깔끔하고 귀엽고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은 이 실리콘 고양이. 얘가 자석식으로 거치대에 딱 붙어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키플링 브랜드 알죠? 그 가방에 이렇게 고릴라 달려 있는 거. 제 친구들도 그 고릴라 달라고 막 쫄른 적이 있는데 절대 안 되죠. 그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갤럭시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모두 다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에어팟도 가능한데 단 갤럭시 워치냐 애플워치냐 모델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제품 고르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나온 제품인데요. 이번에는 애플워치 충전이 가능한 3인원 충전기예요. 디자인도 엄청 심플하고 깔끔하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불만이에요. 아이폰 거치대는 이쁜 거 정말 많은데 갤럭시 거치대는 왜 항상 그 똑같은 프레임으로만 나오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이 제품은 회전 가능한 충전 헤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로, 세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치한 상태에서 영상 보기에도 편하고요. 세 개 다 합쳐서 최대 24W 출력이 가능하고 애플워치는 2부터 9까지 가능합니다. 맥세이프 방식이라 탈부착 쉽고 역시나 라온의 상징인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도 있고요. 뿌잉뿌잉. 가격은 현재 약 4만원에 파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 두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기에도 좋아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UM2 LED 조명,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고속 충전기예요. 이 제품은 음악, 조명, 무선 충전에 감성까지 더한 제품입니다. 역시나 15W 고속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LED 조명도 밝기 조절이 돼서 감성적인 무드램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블루투스 5.0 스피커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운드의 품질이나 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들어보시면 이 가격대에 충분히 괜찮은 사운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이나 깔끔하면서 세련된 감성 디자인 인테리어 소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은 오딕트 플랫폼 고속 무선 충전 패드예요. 오딕트는 지난번에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제품도 역시나 매력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오브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케이블도 메탈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죠. 최대 15W를 지원하는 코일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두 대 다 빠르게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앞쪽에는 간단한 열쇠나 이어폰을 놓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데스크 셋업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감성적인 오브제 느낌이 나는 무선 충전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D-Cube 펄미 3인원 충전기인데요. 이 제품은 여행 갈 때나 이동하면서 쓰기 진짜 좋은데 그 이유는 이렇게 접으면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펼치면은 워치, 스마트폰, 이어폰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안에 코일이 다 보이는 디자인이 뭔가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요소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터치
버튼을 누르면 LED 무드 등으로 은은하고 고급진 빛도 들어온다는 게 디자인 포인트죠. 구매할 때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제품 따로 있으니까 역시나 주의하시고요. 카페에 가서 장시간 공부하거나 있을 때도 쓰기에도 좋고 데스크 셋업용으로도 또 사무실이나 집 왔다 갔다 여행용으로도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폴리풀 맥세이프 3인어 충전기예요. 이건 제가 지난 알리익스프레스 이벤트 때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버전입니다. 폴리풀은 전용 충전기와 어댑터, 가방까지 같이 주는데요. 그래서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이왕 사실 때 이렇게 풀 구성으로 같이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왔어요. 역시나 안 쓸 때에는 이렇게 접어놓고 쓰면은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고요.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까지 동시에 3대나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나 사무실에 거치해 놓고 쓰기에도 좋아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편하게 거치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무게도 176g이라 가벼운 편이고 아래 인디게이터 표시창에서 충전 중인지 전원이 들어왔는지 문제는 없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맥세이프 링까지 기본 구성품으로 주기 때문에 갤럭시에 부착하면 맥세이프 충전으로 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습니다. 리뷰 평점까지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에요. 자, 마지막은 넥스트유 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은 보조배터리인데 10,000mAh의 대용량이고 20W 고속 유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은 15W고요. 특징은 각도 조절 거치대가 있어서 이렇게 거치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편하게 거치할 수 있고 충전하면서 영상 보기에도 좋아요. 동시에 두 대의 기기까지 충전이 가능한데 속도는 좀 느려집니다. 갤럭시의 경우 맥세이프 링 스티커나 케이스를 구매해서 쓰셔도 되고요. 뒤에는 은은한 LED 라이트로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고 세로 12.5cm, 가로 7.2cm라 사이즈도 컴팩트한 편입니다. 가격은 약 4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맥세이프 인기 3인원 고속 충전기를 만나봤는데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12월 10일 커뮤니티 탭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제가 당첨자분에게만 하트와 대댓글로 표적을 남겨드릴 테니까 12월 10일날 알림 잘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삶에 유용한 제품과 남들보다 제품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팁의 고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잉!